하란 말. 아티팩트. 아, 디펙트. 루나나이트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개월. 이걸 6대을 맞네. 다 안 맞는 거였는데. 멘탈 데미지 먹어주고. 자본금에서 3배 먹고 자러 갑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키키을. 이걸 먹네. 이래서 역배 못 잃지. 개빡친다. 아까 카카에서 카드만 썼어도. 편쪽 과일주스 스택 찍기. 버섯들을 환하게 합니다. 아, 크크크. 패디 주워서 100포 모은 거 옆에 넣었더니 1700포가 되잖아. 크크. 이 맛에 도박하지. 크크. 또 올인해야지. 크크. 또 올인해야지. 100포면은 조금 짠하군요. 아, 똥분열. 물음표 카드. 도갈 물카 사서 가자. 근데 카드 너무 못 먹었다. 물음표 더 많은 길이야. 아이씨. 와, 뭐 먹지? 소비 스택 후벼파기 레이저 포인터 소비. 소비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왜 안 써지? 킬 가격은. 아, 역학이지 뭐. 소비 투익이다. 투익기 반납하고 룬 축전기로 다시 받아오면 안 될까? 자마자 다 일레 핑싱 폐지 쪽으로 갈게요. 폐지 폰돈이야 냉정함이야 홀로그램이야 냉정함이 제일 낫겠지. 옆에 두 개도 너무 땡긴다. 펜촉 때문에 이상해 보이네. 옆에 2연속 컷. 당신은 바보입니다. 디펙트를 똥으로 아시네요. 디펙트를 똥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게임 잘할 아닌가. 도약. 도약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넣을까? 애매할 리가 없다. 도가를 믿어라. 전기역 하처턴에 나온 거 너무 좋네. 다 넣을 만한데. 그냥 비행기 버리고 케이블 살까? 케이블이 더 좋아 보이네. 으아. 오호. 자가수리 들고 갈까? 역학 안 떴으면 고래봤다. 아이씨 상점세기 안 꺼져? 오리아르콘 냉기랑 쓸때 좋긴 한데
똥분 10개 쓰지. 아니, 아유 됐다. 쓸모없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지. 모든 카드가 좋을 필요는 없다잖아. 홀로그램 킬각 안 나오지. 냉정함. 특별한 유물 너무 좋고, 무얼의 시계 좋고, 똥분열 저거 강화기도 싫네. 체력 43이면은 깰 것 같은데, 이거 회상하는 게 맞지 않나? 안 먹어도 되겠지.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메아리가 도움이 안 돼. 이겼다. 20필 니넘강. 편향이야 메아리야. 메아리 가자. 이거는 우상이니까 커피. 커우상. 불 많이 볼 수 있는 도갈이라 강화할 거 없긴 한데.
도가리라 강화할 게 없네. 그다 어차피 잠을 못 자. 못 잤어. 100파워 안 모자랄 것 같은데 그냥 물음표나 보는 게 낫지 않나? 터보 먹어야 되고 소비 한 장 더 나오면 더 먹고 홀로그램 있는 거 다 주워가고 안녕하세요. 카드 파밍 더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근데 커피라 못 잠. 와, 방금 케이블 아니었으면 방금 시계 맞았다. 부팅 과정 터보. 아이, 왜 같이 나와? 터보가 더 급한가? 지금 어차피 메아리 말고 안 급하니까 부팅 과정 쓸래. 쓰레기 이벤트. 하, 똥분열 좀 씌워줘. 아니, 방금 똥분열이 한 거 그냥 내 구체 하나 없애는 거 밖에 안 했잖아. 개놈 자식. 너무 아프다. 팽이 스택벌. 소비 두 개 넣어야지. 구체 만드는 카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네. 허미 방금 힐했어야 했는데 제가 때려서 자가수리 더블을 못했네. 여기서 제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
미아리. 무수하게 많은 메아리. 이건 좀 아프게 맞았네. 홀로그램. 홀로그램 있는 거 다 넣어야겠어요? 저거 심장 가서 써라. 아, 똥분열이 꼴밖에 안 해. 아... 재구성 방열판. 이제 터보. 피우산 게이드이다. 수용포 혼돈. 혼돈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쓸 것 같아. 아이, 썬콜 말고 딴 거 쓸 줄 모르니? 어, 나왔다. 갑자기 사구차. 버퍼 때문에 양초를 못 써. 잘 가라 네메시스. 이걸 펜촉을 빼고 가네. 소비 두 장이면 충분할 것 같고. 혼돈 하나 더 할까? 122골드. 아, 똥분열 너무 싫다 진짜. 아, 이거 그냥 지우면 안 되나. 아, 꼴배기 싫어. 내 똥분열 쓸 일이 없는데.
개짠난다 진짜. 내 덱에서 당장 나가. 아우 시계 받네. 잡았다. 달팽이는 잡았고 작은 소리로 힐 쭉 빨고 요거는 자동사냥이고 이제 다음 보스 뭐 나오냐 정도만 중요한데 펜촉이나 쌓아놓을까? 요거 스택 맞춰가는 거 정도만 하면 되는데 트위키 1스택 드디어 팽이를 안 까먹었다. 핵분열 그래도 이번에는 이랬네. 다음 턴에 맞을 수도 있겠네. 맞아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어차피 20필 된다. 75% 이 디펙트 과연 심장에선 어떨까? 반복 강화가 안 돼 있어. 똥분열불 할인? 아니 님들은 똥 할인하면 똥 사요? 아. 찍기 지울까? 팽이 봐야 되는데. 아. 반복 강화가 안 돼 있어서 되게 아쉽네. 허허 케미컬 사가? 강몸 한 장 보고 34장 중에 한 장. 근데 케미컬 말고 다른 게 너무 반복은 진짜 좋긴 한데 강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케미컬
자, 뜨가자. 76만 대 25만. 2번이 27만인데 한 명 25만 걸었어. 일당 100. 일단 메아리 떴고. 아니 메아리 병폭이고. 여기까진 잘 막았는데. 나이스 버퍼. 야 똥분열 어디가냐. 맨날 똥이라고 까서 안 나왔나? 내가 이번에 강화까지 해줬는데. 병번개 수용포가 엔트로피보다 낫겠지. 병번개 넣을 거 없는데. 아 백소 넣으면 되겠다. 백소 아니면 혼돈. 백소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백소 어디 갔냐. 하 합학이냐 홀로그램이냐. 합학이 패치 먹고 진짜 좋아졌는데. 근데 상태 이상 납작 들어오면은 팽이 보긴 힘들 건데. 합하기가 진짜 용됐지. 아이 잠깐만 이거 병번 합하기 할까? 잠깐만 이거 전투 중 아니잖아. 이랜데 바로 골칫거리 나와도 양초 있네 생각입니다. 세게 맞지. 소비 아깝네. 야, 합하기 하나가 디펙트를 살렸네. 어차피 퍼펙트 할 거 아니니까 그냥 냉기 올리고. 아이, 똥분열 개쓰레기였죠. 똥분열 그래도 쓰는 게 나은가? 고현 2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됐네. 공허까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아이 공허 못 뺐다.
비가 어디 갔어?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이씨 야 드로가 왜 이래. 근데 이 꼴라도 잡긴 잡은. 조금 애매하네. 그냥 넘겨도 잡을 것 같긴 해. 죽어. 수고 램지 센터 23% 면은 개꿀이네. 야 근데 이거 병 반납하기 오졌다 진짜. 여기서 밸류 얼마나 올라갔냐. 창방이 2번이다 이건. 창방이 1번이다. 이거 아니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아까 쌓일 때도 아니다. 아크를 할 때도 창방이 캐리하지 않았나? 창방이 사실 심장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아크를 할 때도 병폭풍 어둠의 부엌 나왔지 갑자기. 삼병 시리즈 1층에서 나오면 개빡치는데 창방에서 나오니까 좋네.